노동자들은 이미 이 광화문 광장에서 작년 11월 1일부터 5개월간 먹고 자고 이곳을 지켜왔던 노동자들입니다. 5개월 동안 이 촛불을 지켰던 노동자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고공에 올라간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올라갔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그리고 노조할 걸립니다. 착조했던 우리 동지들이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고 국난에 갔고 이 여섯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대선 시기에 고공 농성을 진행한 이유는 지금의 대선이 이전의 대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대선을 이끌었던 노동자 민중의 얘기를 대통령 후보들이 들을 거라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27일간의 대선 투쟁에서 유력한 후보 그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고 우리 여기 부인 문재인 정권이 오늘 출범합니다. 이제 행정 권력을 잡았으면 행정 권력을 잡은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펼치는지를 우리는 또다시 두쟁의 결의로 담아냅시다. 천만이 넘는 비정규직에서 오늘도 정리해고로 유역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해고된 노동자의 싸움을 받아안고 함께 싸웁시다.